여기는 두타산에 있는 배틀바위입니다. 배틀바위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배틀바위가 쭉 보이고 한국의 장각이라고 불리는 멋진 배틀바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바로 이곳에 두타산의 정상 표시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두타산의 정상입니다. 산성 12폭포인데요. 건너편에 저 위에서 이제 건너는 곳이 있고 요 아래로는 뭐 천길랑 떨어집니다. 소나무 바위에 이렇게 뿌리 내렸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는 두타산성입니다. 산성에 있는 바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저 위에는 배틀바위가 보이고요. 요 아래는 멋진 12폭포가 이어지는 무릉계곡입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에 걸쳐 있는 해발 1353m의 두타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설과 역사가 있는 유수 깊은 산으로서 이곳에는 무릉계곡과 두타산성, 금난정, 하늘문, 용추폭포, 쌍폭포를 비롯해가지고 무릉계곡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마사에서 쭉 계곡이 이어지고 무릉계곡 끝자락에서 신비스러운 남백의 마철루와 죽순처럼 쭉쭉 뻗은 천하체일 비경에 한국의 장각에 배틀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이곳 무릉계곡 주차장에서 배틀바위를 지나서 정상을 찍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산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백두맹산이라 돼 있고 여기 이제 관리 사무실이네요. 오늘 지금 여기가 호암소는 지났고요. 사마사 가기 전에 관리 사무실에서 배틀바위 쪽으로 바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산행 시작합니다. 신선교입니다. 여기가 신선교 앞에서 이제 계곡을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산행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선교 지나면 바로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용추폭포, 두타산, 핵곡, 마철로 가는 길이고요. 배틀바위는 왼쪽입니다. 배틀바위 방향으로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숙가마트입니다. 여기 바로 아래에 숙가마트가 있습니다. 산의 모퉁이를 돌아서니까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날려갈 것 같아요. 바람이 엄청 불고요. 소나무가 멋지네요. 소나무 정말 멋지네요. 보다 보면은 이제 매표소까지는 1.1 올라가는 길 나옵니다. 이곳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올라왔는데요. 이제 여기 살짝 내려가네요. 마지막 아마 계단인 것 같습니다. 경사가 급하네요. 배틀바위 가는 마지막 난코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배틀바위 가는 마지막 계단 위를 오르고 있습니다. 미륵바위 200, 배틀바위 전망대는 바로 오른쪽, 바로 이곳이 배틀바위 전망대이고요. 배틀바위는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배틀바위 전망대 앞쪽으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위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고요. 저 아래로 무릉계곡이 보입니다. 바위들이 멋지네요. 자, 이 계단이 나옵니다. 여기가 배틀바위 전망대고 바로 앞에 배틀바위가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두타산 1353m에 펼쳐지는 배틀바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침 햇살이 뜨면서 저렇게 멋진 광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타산에 있는 배틀바위입니다. 배틀바위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배틀바위가 쭉 보이고 한국의 장각이라고 불리는 멋진 배틀바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배틀바위 전망대에서 살짝 올라오면 이렇게 멋진 또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아래로 배틀바위가 보이고요. 뱅풍처럼 쭉 둘러서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저 바로 앞에 소나무 보세요. 여기 몇백 년 몇천 년 됐는지 모르겠네. 이 소나무의 모습, 이 바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배틀바위에서 미륵바위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륵바위 가다 보면 이렇게 또 데크 계단이 나옵니다. 경사가 심하네요. 산에 있는 미륵바위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아, 바로 앞에 거대한 미륵바위가 서 있습니다. 우뚝 솟았어요. 수백 년 전에도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서 미륵바위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두터산의 미륵바위에 올라서 주변의 모습을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아, 낮에 갈 것 같아요. 아, 바로 뒤에 거대한 미륵바위의 모습이. 미륵바위에서 두타산 핵곡 마철루까지 쭉 가겠습니다. 2.4km 되겠습니다. 바위에서 좀 오르면은 재단 형태로 된 바위가 하나 나옵니다. 멋지네요. 배틀바위 전망대에서 한 300m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두타산은 한 4km 정도, 핵곡까지는 2.4km 남았습니다. 중간에 오르다가 잠시 빵 하나 하고, 등산할 때 간편한 이거 테이블이 있어요. 이 알루미늄 테이블이고 그냥 펼치고 접는 것이 아주 쉬워요. 여기 보면 배틀바위에서 두타산 돼 있습니다. 등산로 폐쇄 구간 돼 있고, 배틀바위에서 거의 저기 산 능선에 정상에 들렸다가 지금 계속 하산을 하고 있어요. 아, 두타산 정상 가는 길인데 길이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기 가다 보니까 숙가마트가 하나 나오네. 여기 숙가마트 두 번째 나오는 숙가마트입니다. 바로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두타산 핵곡 마출류가 나오고요. 여기서 쭉 해서 바로 이 바위를 타고 앞으로 내려가면은 두타산 정상까지 나옵니다. 제 마철루 가는 쪽에서 조금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 두타산 정상 가는 길이 이제 두 갈래로 또 나눠집니다. 백을터 경유하는 거 하고 그냥 깔딱고갯길이 있습니다. 두타산 정상까지 가는데 깔딱고갯길 3.5km 지금부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틀바위 지나고 건너오면서 두타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끊임없이 평범한 길로 이어집니다. 오늘 배낭은 콜핑에 55리터 짜리입니다. 이게 확장까지 하면 한 65리터까지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오니까 좀 약간 넓은 공터가 나오고 큰 소나무가 나오면서 두타산 코스 1.4 돼 있습니다. 한참 오르다가 보니까 이 소나무 군락지가 나옵니다. 막 군락지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소나무, 엄청나게 오래된 소나무들이 있고요. 두타산 정상으로 오르다가 아래에 있는 무릉 계곡의 주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르다 보면 이렇게 살짝 이제 공터가 나오고, 여기가 1-5 지점입니다. 여기 이제 1-6 코스입니다. 여기 두타산 1.7km 저 오른쪽 뒤쪽으로 쭉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여기도 멋진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경사진 산행길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급경사에다가 길이 좋지 않아서 밧줄을 잡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급경사에 바위 사이로 이어지던 길이 계속 이어지네요. 두타산 정상 오르는 길에 길은 험하고 자갈길이고 이런 나무들이 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한참 올라오니까 두타산까지는 한 1.1km, 1.5km 뭐 이 정도 돼 있는데, 두타산 정상은 곧장 올라가는 거고 여기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천은사 가는 길이네요. 저는 두타산 정상으로 가기 때문에 곧장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 가는 길이고 천은사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 해서 쭉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길이 나옵니다. 두타산 정상 가는 길입니다. 여기 산림이 우거져 있고 아마 저쪽 반대편이 청옥산 자락인 것 같습니다. 정상까지는 한 1km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 두타산의 군락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오르다 보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면은 두타산이고 0.6km 정도, 여기서 저 오른쪽으로 쭉 빠지면은 대방골이고요, 곧장 내려가면은 무릉계곡입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까 나무 세 개인데 여기에 드타산 코스 1.8이라는 코스가 나옵니다. 1.8 지나고 조금 오르니까 여기에 넓은 바위가 나옵니다. 근데 햇살이 많이 들어서 계속 산행토를 하겠습니다. 정상 가까이 왔는데 굉장히 가파르고요. 여기가 두타산 코스 1.9 돼 있습니다. 처리를 해놨네요. 나무로, 통나무로. 글쎄요, 지금 여기 넓은 뭔가가 보입니다. 혹시 여기가 정상일까요? 헬기장인가요? 두타산 정상일까요? 여기가 바로 두타산의 정상입니다. 드디어 두타산의 정상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1353m입니다 저쪽에 표석이 있고 옛날 표석도 저쪽에 보입니다. 저 바로 이곳에 두타산의 정상 표시석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두타산의 정상 표시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타산이라고 되어 있고 1353m. 또 정상 표시석 바로 옆에는 삼각 표시점이 있네요. 여기 삼각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곳은 두타산의 정상입니다.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타산은 삼척시 하장면 미로면과 동해시 사마동에 걸쳐 있는 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하산길은 여러 갈래가 있네요. 보니까 두타산 정상에서 여기 이제 대째로 내려가는 길은 여기 삼척인데 한 6.1km, 청옥산은 여기서 이제 두타산에서 한 3.7km, 그 무릉계곡은 6.1km 정도 됩니다.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입니다. 날포리하고 목이 많이 당기니까 잠시 쉬었다 갈게요. 비와식 라면 하나 끓여 볼게요. 이제 여기에 물 붓고 라면 넣고 여기 반열지 넣고 해서 이제 라면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요. 지금부터 라면을 먹을 라면을 바로 요거 위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놓고 10분간 기다리면 지가 알아서 라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아식으로 라면을 지금 저 끓이고 있고 거의 다 돼가고요. 날 등산용으로 해가지고 테이블 아주 좋아요. 지금 뚜껑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익었습니다. 이제 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라면이 다 됐습니다.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가 라면 줬더만은 자, 여기 이제 팽팽한 데가 없으니까 여기 한번 잠깐 깔아봤어요. 다람쥐 여기 있어요. 있죠? 아, 잠시 쉬었다 갑니다. 두타산 정상입니다. 표시석이 보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여기는 1353m입니다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로 앞에 있는 바위, 이게 저 아슬아슬해요. 각자 도생이요. 다 떨어져 있어요. 지금 하산을 하면서 산세를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산에 이제 계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렇게 머리를 빗어놓은 것처럼 쭉 이어져 있습니다. 두타산 들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원점 회귀했고요. 이제 두타산성 수도골 쪽으로 무릉계곡 쪽으로 내려갑니다. 두타산성이에요. 아래에 표지판이 나오네. 두타산 핵곡 마출로까지는 현재 한 1.2km 정도 남았습니다. 드디어 두타산에 계곡이 나왔어요. 바로 앞에 계곡이 있는데 아마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 건너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우천시에는 하천 범람로 뭐 건너지 못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지금 물이 많지 않아요. 멋진 폭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비가 많이 오면은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여기
우릉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수도골 석간수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도골 석간수는 경사가 뭐 이렇고 완전히 커다란 바위에다가, 야, 장난 아니네요. 길이 오늘 산행 하루 내내 고전이네요. 12폭포하고 거북바위인데, 와, 핵곡이라 바로 앞에 이게 이제 거북바위 같고, 산성 12폭포인데요. 건너편에 저 위에서 이제 건너는 곳이 있고, 요 아래로는 뭐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여기 앞에 거북바위가 있고, 여기 이제 12폭포 아래쪽으로 쪼개서 산성길로 내려왔는데, 등산로가 애매하네요. 여기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여기 완전히 두타 산성입니다. 산성길이고 돌로 가득 차 있고, 여기서 두타산 3km, 무릉계곡 관리사미술 이제 2.1km 여기 내려가는데, 여기가 완전히 바위입니다. 바위 위에 소나무자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장관입니다. 여기가 이제 두타산성인데, 관리사무실로 내려가는 길이 글쎄요 안 보이네요. 여기는 두타산성입니다. 산성에 있는 바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저 위에는 배틀바위가 보이고요, 이 아래는 멋진 12폭포가 이어지는 무릉계곡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는 두타산성에 있는 멋진 바위와 함께 소나무가 이렇게 바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솔방구도 맺혔어요. 이제 해가 막 서산에 걸리려고 합니다. 빨리 하산해야겠습니다. 여기 백곰바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바위가 백곰바위인지 사실 지금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에 청길낭은 떨어집니다. 제 뒤로는 멋지네요. 아마 백곰바위가 저 위에 있는 저 바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위일까요? 저 바위일까요? 무릉계곡 쪽으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여기 이제 두타산 코스 1회 1일 발견하네요. 요 앞에 이제 산성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길을 만나는데, 바로 아래는 계곡이에요. 무릉계곡. 지금 여기가 이제 두타산성에서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제 용추폭포나 쌍폭포는 한 1km 정도 더 올라가야 되고요. 관광 안내소 쪽으로 관리사무실 나가는 1.6km. 이번 산행에서 들어가지 않았던 쌍폭포와 용추폭포의 지난 겨울에 담은 사진을 쭉 보시고 계십니다. 두타산성에서 내려와서 하산길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1km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가 무릉계곡입니다. 물이 많지는 않네요. 네, 그래도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위로 이제 올라가면은 사곡 운영교가 있나 봅니다. 한국 학소대라고 돼 있고,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거대한 바위가 앞에 있고, 학이 놀면서 저 위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폭포를 이루기도 합니다. 사실 이곳 무릉계곡에 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 학소대에도 물이 째째하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용추폭포도 안 보고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학소대는 보게 됐네요.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 무릉계곡 맹성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소대에서 이제 용추폭포까지는 1.5km고 사마사까지는 0.4km입니다. 이제 가느맘 앞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 가느남까지는 한 1.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달마사 앞쪽은 이제 지나가고요. 달파리들이 없는 층락이 많네. 현재 무릉계곡에 사마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느남 물품 판매하는 데도 있고, 뭐 전통차도 팔고. 근데 여기 다시 또 건물을 짓고 있네요. 사마사에 지금 저 안에 보시면은 3층 석탑이 보이는데, 여기 아마 사천왕문을 갖다가 지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합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에 계곡에 물이 좀 있습니다. 여기 두타산에 이제 반석겸이 용오름길이라고 돼서 이곡 와룡추라고 돼 있습니다. 저기에 바위 지금 있는 거 있죠? 요 바위는 저기 보이는 저 바위 같아요. 석교를 지나갑니다. 여기 이제 무릉구곡 중에 무릉반석이 있는 곳이네요. 바로 아래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저 아래에 쉬고 계시고 물길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고 거대한 바위가 이 계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릉반석입니다. 바로 이곳이 무릉반석입니다.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글이 적혀져 있어요. 여기 한자로 된 글자도 있고 조선시대부터 쭉 적어놓은 글자 보시죠. 아, 엄청나게 많네. 대부분 한자로 돼 있네요. 다 대부분 한자로. 저 앞에도 그렇고 이곳이 무릉반석입니다. 여기도 있고 없는 곳이 없어. 엄청나게 큽니다. 가운데로는 저 물이 흐르네. 여기도 있어. 여기는 큰 글자가 돼 있고 여기는 크네요. 여기 보시면은 세 개의 글자. 이거 엄청 커. 이곳이 바로 무릉반석이 있는 곳입니다. 거대한 암반이 바닥에 있습니다. 계곡의 바닥입니다. 여기 수없이 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이 정자가 금난정입니다. 아마 이곳을 김홍도가 보고 1788년 정조 음행으로 그림을 그린 산수화 같습니다. 금강사군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릉계입니다. 김홍도의 무릉계가 그려지게 된 배경, 무릉반석이 저 앞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대한 암석에 글자를 새겨놨어요. 여기 자, 무릉반석 안갑서입니다. 무릉반석 암각서. 여기 거대한 바위에 새겨놨습니다. 동해 무릉계곡이고요. 두타산 무릉계곡과 무릉반석을 보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성교에서 바라보는 두타산의 무릉계곡의 무릉반석의 모습입니다. 바로 저는 신성교 위에 서 있고 산행을 하게 되면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 배틀바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금난정 무릉반석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 동해시에 있는 무릉계곡의 명성지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성교를 지났습니다.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